작년부터 지금 올해 현재까지 뉴욕에서 문을 닫은 갤러리들의 명단입니다. 문을 연지 5년이 채안된 갤러리들은 아예 리스트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고요. 또 하나의 갤러리가 있는데, 뉴욕 첼시에 있는 이 갤러리는 상당히 규모가 큰 갤러리였어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거라고 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어퍼리스트 사이드에 있는 한 갤러리는 좀 다른 이유로 문을 닫았는데요. 직원한테 소송이 걸려서 문을 또 닫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TV 아트앤머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아트 바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바젤 소셜 클럽이라는 곳을 잠깐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바젤 소셜 클럽의 한 장면입니다. 상당히 목가적인 분위기죠? 작년에는 마요네즈 공장에서 전시가 진행이 됐는데 올해에는 이렇게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바젤 소셜 클럽은 여러분들께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2022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빌라에서 열렸고, 그 다음에는 대규모 마요네즈 공장에서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시는 전시와 판매 플랫폼, 그리고 소셜적인 장소, 이 요소를 결합한 이동식 예술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어요. 이 전시 자체에 이 자유분방하고, 좀 핫하고 프레쉬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이 형식은 순식간에 이 아트 프로페셔널들한테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바젤 소셜 클럽을 창립한 멤버는 갤러리스트인 로비 피츠 패트릭, 그리고 아티스트 헤나 와인버걸, 그리고 큐레이터 야엘 살로모노비츠가 공동 창립을 했고, 이 바젤 소셜 클럽은 엄밀히 말해서 아트 페어는 아니고요. 비영리 단체이면서 갤러리로 참여를 하려면 2,500유로 정도의 참가비를 내야 하고 대부분 공간은 무료로 전시가 제공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시를 하기 위한 자금이 거의 기업체, 미그로스 같은 그런 기업체가 후원을 하고 있고 스위스 문화재단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갤러리 참여에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비영리라고 해서 판매를 안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판매도 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처음 사진에서 보셨던 부엉이 조각 작품 세점 같은 경우는 3만 5천 유로의 작품이 나와 있었고요. 전시 자체가 경험 위주의 전시이기 때문에 들판과 숲속에 이렇게 작품을 전시해 놓고 또 미디어 아트까지 설치를 해 놓고 하루 종일 앉아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플리마켓처럼 수공예품이나 아니면은 과일, 목장에서 이제 기른 야채 과일 같은 거를 팔수 있는 부스도 있었고 이 숲길을 지나다니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장면도 마주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실험적인데 이런 실험적인 시도는 언제나 있어 왔고 계속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열린 아트페어나 또 예술 행사가 이것을 얼마나 모방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이 영향력을 확실히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뭐 홍콩, 밀라노 이런 도시에서 열렸던 주요 아트페어 주간 동안에 이런 비슷한 형식의 상업 전시회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올해 아트 바젤에서도 이 메리디안 호텔이라는 곳을 인수를 하면서 인수를 하고 그 페어가 열린 기간 동안에 이 바젤 소셜 클럽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형식의 전시를 계속해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교체된 세대들은 이 소셜라이징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베이비붐 세대의 재산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로 상속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대규모 부의 이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업계를 전면적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자, 마이클 스피글러. 예전에 아트 바젤의 총 디렉터였죠?
그분이 지금은 그만두시고 체험적인 아트 플랫폼으로 불리는 슈퍼블루라는 곳에 고문으로 지금 재직을 하고 계신데,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밀레니얼 세대로 이동하는 자산의 규모가 50조 달러에서 100조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는 이 소비하는 욕구, 지출 욕구가 조금 다릅니다. 더 적게 소유하고 많이 경험하려고 하는 어떤 뚜렷한 욕구를 지출에 반영을 하죠. 아트페어라는 시스템은 판매자나 소비자에게 상당히 효율적인 시스템인 것이 확실합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판매 플랫폼이죠.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는 효율적인 판매 플랫폼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좀더 많은 경험을 요구하고 사고 팔고 이런 거는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미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이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돈이 오가는 정도의 작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은 없지만 앞으로는 페이먼트 시스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국경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또는 뭐 송금을 하는 어떤 은행 데이터랑은 상관없이 은행 구좌와는 상관없이 정말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송금을 하는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는다면은 작품을 구매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할수 있는 간단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사에 참여를 했을 때는 어떤 경험이나 좋은 느낌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여기에 밀레니얼 세대들은 지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아트 바젤의 디렉터 크루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대 변화가 너무 시급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트페어 자체는 간접비가 많이 증가했고 이 환경 문제로 인해서 이 아트페어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젤 소셜 클럽이라는 이 전시의 형태는 앞서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또 어떤 주요 단체나 리더들, 이 업계의 리더들이 변화를 조금씩 시도하면서 실험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눈앞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짠하고 나타날 때까지는 또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 11월에 열릴 미국 대선, 이 미국 대선이 페이먼트 시스템의 변화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박람회의 형태도 바뀔 것이고, 선호하는 예술 작품의 형태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바젤 소셜클럽 같은 경우는 공동체적이고, 유토피아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유토피아적인 느낌을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초기 단계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장소 자체가 워낙 목가적이고 아름다워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 전시 자체가 그런 느낌을 많이 줬어요. 자, 전 세계의 아트페어의 리더격인 아트 바젤, 그리고 이 바젤 시디는 이런 식으로 전시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이제 변화할 다음 세대 교체에 지금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의 키워드는 세대 교체에 의한 대규모 부의 이동, 그리고 페이먼트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앞서서 지금 전 세계 미술 시장의 리더격인 이 뉴욕의 갤러리, 뉴욕의 갤러리들 중에 지금 문 닫은 갤러리들의 리스트를 쫙 보여드렸어요. 자, 원래 미술 시장이 주춤하면은 갤러리들이 많이 문을 닫습니다. 자, 부실한 갤러리들은 당연히 많이 문을 닫고요. 뉴욕에서 이 정도면은 다른 전 세계에 있는 작은 갤러리들은 정말 많이 문을 닫았을 거고요. 지금 이 리스트에는 문을 연지 5년이 안된 갤러리라든가 규모가 작은 갤러리들은 아예 포함을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이유는 다양해요. 꼭 경영난 때문에 이 오래된 갤러리들이 문을 닫은 것은 아닙니다. 말보르 갤러리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갤러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한 또 컴퍼니가 있고, 또그 컴퍼니를 소유한 소유주 컴퍼니가 또 있고, 그러니까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그 컴퍼니가 또 어떤 형태냐? 그 사업체 자체가 트러스트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트러스트는
상속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윗대에서 자손대로 자본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자손들이 많이 갈리잖아요. 더 이상 이제 운영을 하기에는 함께 운영을 하기에는 뜻이 맞지 않아서 그냥 팔아서 우리 이거 이제 매각해서 돈을 나눠 갖자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을 닫은 첼시에 있는 또 다른 갤러리는 경영하는 방식을 이제 우리 바꿀 거야.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첼시에 있는 공간을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